이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 얘 이름 몇 살이에요? 야, 장관입니다, 장관. 아우리 유어들 알비노. 와, 금룡이에요, 금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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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가려놓으셨어요? 그런 사람한테 안 보여. 아, 이거 너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청탕이잖아요. 네. 왕 자체가 청탕인데 얘는 블루베이스기로 올라오죠. 좀 진하면서. 예. 와, 여기 이 모습도 되게 장관이네요. 쭉 파이프들이 이렇게 나열돼가지고. 예예, 그렇죠. 여과제들이 가득해요. 여기도 여과제, 저쪽에도 쭉 여과제들. 네, 그리고 이렇게 뜨면 문이. 아, 여기도 밸브가 있네요. 예예. 예. 15분 다 끝납니다. 이 많은 게 15분에 끝나요. 예예. 예. 와, 우리 집보다 빨리 끝나네. 예.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물 먹고 있어요, 태양이가. 아, 뭐 하는 거예요? 네, 예, 수족관 태양이라. 아.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사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대형어 수족관에 왔는데요. 대형어 수족관은 과연 환수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와봤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여기 이제 환수한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일단 지금 어항이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뭐 하나씩 환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직접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왔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자, 우리 바오리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장관입니다, 장관. 바오리들이 이렇게 많은 거 보셨어요? 그냥 양식장이 따로 없네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 얘 이름 몇 살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얘는 지금 한 4살 정도가고 4살. 와. 새끼도 많이 나요. 얘는 한 번 네. 새끼 날 때 9마리에서 12마리 이 정도. 이야. 얘 같은 경우는 배가 뿔룩해가지고 지금 어느 레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레일을 놓았으면 좋겠는데. 아, 얘는 임신한 거예요? 네. 오늘 나오면은 딱 하려고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 유어들, 알비노. 와, 유어들이에요? 네. 와, 너무 이쁘다. 지금 태어난 지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예. 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커요? 예. 우와. 이거 태어날 때도 거의 이만해요. 아. 근데 저기 용이 애기들 안 괴롭혀요? 예, 용하고 가오리는 예. 함께 잘 큽니다. 아. 예, 이 정도 된 애들이 블랙 다이아몬드 가오리인데요. 이거 예. 둘 다, 예. 둘인데,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아, 태어난 거. 예. 뒤에, 보이죠? 예. 가시 같은 게 있네요. 아, 그 침. 침이에요? 예, 가오리 침입니다. 한번 맞으면 엄청 아파요. 죽어요? 맞으면? 죽지는 않는데. 엄청 아파요. 형님, 화났어? 예. 너무 놀아주지 않았다. 금룡이에요, 금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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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색깔이 너무 이쁜데요. 약간 블루 베이스인가요? 예, 예, 블루 베이스인데요. 예. 저는 이제 백탕에다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와, 오, 색깔 봐요, 색깔. 이야. 이게 또 이제 성취 어르신께서 또 이야기하는 거. 근데 왜 가려놓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 아, 이런 너무 워낙 좋다 보니까. 와,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네. 아, 이게 이제 금룡인데. 예. 얘는 백탕에다 키우다니까. 예. 플래티넘 형식으로 자라난 금룡입니다. 아, 플래티넘 형식이요. 네. 예. 아. 금룡은 기본적으로 블루베이스 형질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가지고 예. 빛깔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탕이잖아요. 어항 예. 자체가 청탕인데 얘는 블루베이스기로 올라오죠. 좀 진하면서. 예. 이렇게 환경에 따라 약간 달라져요. 아.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물 먹고 있어요. 고양이가. 아, 물 먹는 거예요? 예, 이거 수족관 고양이라. 아. 여과제들이 가득해요. 여기도 여과제, 저쪽에도 쭉 여과제들. 여기 위에서 여과제예요, 여기까지. 아, 여기도 여과제예요? 네, 여기까지 다 그 예. 여과제예요. 아, 여기 이 모습도 되게 장관이네요. 쭉 파이프들이 이렇게 나열돼가지고. 예, 예, 그렇죠. 이거 다 어떻게 연결하셨지? 이거 다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뭐 한 세 달. 와, 거의 100일 네. 동안. 아, 여기가 물탱크예요? 아, 여기가 물탱크예요. 아, 여기 모터가 들어있고. 이게 이제 그 연소를 날리기 위해서 예. 이렇게 받아놓고. 아. 포기를 이용해갖고 산소를 또 발생시키고. 그래서 연소를 다 날려버리는 거죠. 아까 제가. 예. 이 구멍을 말씀드렸어요. 배관 예. 구멍. 예. 이 배관 구멍에다가 예. 이걸 이렇게 넣어요. 오. 이렇게 호수 내면. 예. 물이. 미리 물이 들어가면. 예. 물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예. 물이 들어가면 예. 여기뿐만 아니라 예. 여기에 연결된 예. 이 가운데 한번 보여보면 배관이 쭉 있을 거예요. 아, 배관 많다. 네, 그러죠. 그 배관을 타고 예. 쭉 들어가게 된다. 분산돼서 들어가요, 물이. 아, 물이 쫙쫙 공급되고 있네요. 예. 지금 수위가 여기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죠. 예.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저 따라와 보세요. 예. 그대로 따라와 보세요. 오, 신기합니다. 보면 예. 저쪽으로 물이 와서 어. 지금 수위가 올라가고 있죠. 예.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쪽도. 예, 올라가고 있죠. 예, 수위가. 예. 아, 이렇게 물이 채워지네요. 예. 이 수조가 한 순간에 예. 물이 빠지고, 예. 그 한 순간에 이게 한 순간 돼요. 아, 이거. 아, 여기. 이거 빼먹게 되면 수위가 예. 낮아집니다. 여기에. 어, 여기 뭐야? 이게 숙이게 되면 물이 빠지게 되는데요. 아. 제가 한번 숙여볼게요. 예. 저걸 내리면? 내리면, 물이 여기도 3분의 1이 딱 빠지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아,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빠지는 데가 여기 와보세요. 아, 엄청나게 빠지죠. 아, 여기 좀 두꺼운 파이프 여기? 네. 아, 이게 이제 빠지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와. 금방 빠지겠는데요? 예. 네. 이거 한 번이면 끝납니다. 아, 코드를 꽂으면 끝나요? 보여드릴게요. 예. 오, 소리 난다. 오, 볼탑으로 물 떨어지네요. 예, 볼탑 물 떨어지죠. 예. 그래서 볼탑 여기까지 물이 차면은 네네. 자동으로 그 꺼져요. 아. 이렇게 해놓고 안 심하고 그냥 다른 볼일 봐도 됩니다. 아. 이게 끝이에요, 한수. 아, 이렇게 해서 물 네. 이제 이 여기 수위까지 딱 채우고. 그렇죠. 한수하는 동안에 다른 볼일 보고. 예. 그다음에 물이 빠지면은 코드만 꽂아놓으면 돼요. 아, 너무 편한데요, 그러면? 예. 그럼 다 끝났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도 물이. 예. 물이 급속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물고기들한테 큰 타격이 별로 없습니다. 아, 천천히 채워지니까요? 예, 그렇죠. 여기에 있는 밸브가 있어요. 밸브, 예. 저희가 그 물을, 예. 수돗물을 받아서 한 3일에서 한 5일간 예.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여기 다 예. 물이에요, 여기? 예. 이게 물고기를 해서 염소를 예. 다 날려야 돼요. 아. 온도도 여기하고 비슷하게 맞지 않습니까? 아, 여기랑 예. 저기 바닷물이랑 온도를. 예, 그리고 이렇게. 틀면 물이 아 여기도 밸브가 있네요. 예예. 예. 여기가 3분의 1 이거 다 빼면은 여기가 꽉 차게끔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 손이 가는 것은 예. 제 손이 가는 것은 얼마 안 되죠. 와, 엄청 고생하셨겠네요 이거 만드는데. 그렇죠. 보통 환수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뭐 아까 이런 수장장 수조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예예. 예. 이것은 물 빼는 시간 예. 1분에서 2분. 1분, 2분이요? 예, 예, 그건 끝나고요. 이 수조는 물 빼는 시간 한 5분 오고, 네, 물 채우는 시간 한 10분에서 와. 15분이 다 끝납니다. 이 많은 게 15분에 끝나요? 예, 예. 와, 우리 집보다 빨리 끝나네. 예. 와, 진짜.